우리 송창 씨 선배님에게는 또 인연이 있는 녹음실입니다. 여기. 네. 아. 예전에 지금은 장충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원래 장충 스튜디오인데 신세계 레코드사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녹음실이었고 지금 근데 내가 녹음할 때는 신세계 레코드사가 이제 있지 않았어요. 아. 장충 스튜디오 자체가 하나의 업이었어요. 아. 업이었었어요. 아, 장충 스튜디오. 그게 사실 거의 문화재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예. 네, 맞아요. 모든 시설들이 다 남아있죠. 네. 많은 예전 레전드들이 여기서 녹음을 하시고. 나보다 훨씬 선배님들도 네. 여기서 녹음했습니다. 어, 정말 보존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53년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아는 노래 모르는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의 모르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우리 손님이 오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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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손님이 오셨어요. 어? 어? 우리 두 분이 지금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이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양희윤 선배님이 네. 잘 안 나타나시거든요. 아니, 창식이 형이 계시는데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셨어요. 네. 아유. 늙은 고와 둘이서. 아, 무슨 자, 두 분이 굉장히 우애가 깊은 걸로 유명한데 두 분의 인연은 언제 시작이 되셨나요? 아우,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뵀으니까 1968년에 이제 예, 그때 학생들 특별 활동으로 영어회화 클럽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선배 초청 뭐 코너가 있었는데 네. 트윈폴리오로 그때 활동하실 때여서 네. 두 분이 같이 오셨었죠. 어어.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하셨고 제가 답가, 그러니까 재학생 답가처럼 네. 반주 없이 네. 아카펠라로 노래하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기타 반주를 해주셨죠. 해주셨구나. 그게 이제 처음 뵌 거고 노래를 아주 안방시에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없었던 목소리였어요. 엄청 낭낭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양희연 선배님이 우리 송창식 선배님한테 굉장히 고마운 기억이 있으시다. 아 그럼요. 네. 저희 집이 이제 좀 한 곱이 아주 매몰차게 바람이 불어갔을 때 네. 제가 그 몇 곡 안 되는 곡을 들고 오디션을 본답시고 네. 명동 입구에 금수강산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이 송창식 선배셨기 네. 때문에 부탁을 하고 싶어요. 금수강산은 뭐 하는 너무 절실해서. 곳이, 뭐 하는 곳일까요? 금수강. 이종환 선생님이 맡아서 운영하시던 통기타 살롱. 통기타 살롱이요. 맥주와 통기타. 예.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저 노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창식이 형이 왜?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기다려. 그러더니 이종환 선배님한테 형, 얘 노래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지 시간을 한 10분 잘라서 주신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노래 레퍼토리가 있었겠어요. 따오기 부르고 뭐. 따오기. 어,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네. 부르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내일부터 와서 일하라. 아. 네. 그래서 저를 데뷔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아, 그러면 당시에 그 송창식 선배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기억에 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 넌 너희 집이 망해서 가수가 됐다고 생각하니? 너희 집이 망하지 않았어도 난 너는 가수가 될 거야. 그렇게 아... 가수가 됐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 기억에 남아요. 있다. 네. 아, 근데 누님 졸업식하고 결혼식 때도 형님이 와주셨다고. 아우, 그때는 창시경을 볼 수가 없었을 때예요.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형 그때도 제주도 울릉도까지 가셨었죠 공연으로. 안 가본 데가 울릉도. 없잖아. 그런데 제 졸업식에 모시고 싶은데 네.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나 서강대학교 강당에서 결혼해요. 이래갖고 네. 형이 뭐 정말 축의금하고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 네. 근데 졸업식이었죠. 아~ 졸업식이었죠. 아 일부러 오시게 하려고? 네. 와~ 그렇게 해서 모셨죠. 진짜 결혼식에도 와서 축가 불러주셨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네, 그럼요. 와~
졸업식을 이제 결혼한다고 그렇게 제가 그랬지만 형이 제 결혼식 때 와서 축가를 우리는을 불러주셨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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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걸 불러주셨지.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네. 그러면은 부르기가 좀 쉬우니까. 네.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하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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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니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니었다 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렇게